닭백숙은 따뜻할 때 먹어야지. 마늘을 좋아하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허상박상입니다. 오늘은 봄날에 제일 가볍게 해 먹을 수 있는 백숙을 해 보겠습니다. 생닭 12호를 사왔더니요. 봉투에 있을 때는 작아 보였는데 좀 크네요. 원래는 여기에다가 찹쌀을 다 넣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닭 손질부터 해볼게요. 닭을 반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셔서 기름은 다 제거해 주세요. 여기 꽁지도 다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 바쁘지 않을 때는 정육점에서 다 해주는데 오늘은 그냥 봉지로 팔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속을 다시 한번 씻어주세요. 기름 눈에 보이는 거는, 육안으로 보이는 거는 다 저는 빼줍니다. 넓게 삶아주셔도 되고, 저는 여기를 한번 다시 잘라서 두 쪽으로 나눠서 제가 백숙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닭 손질을 다 했는데요. 이렇게 속에 들어있는 기름도 다 떼주시고, 여기 날개도 한 마디 부분은 다 잘라줬습니다. 기름을 최대한 저희는 있는 대로 다 빼시고, 마늘 딱 10개 넣고, 소주 두 큰술 정도 넣고 제가 닭백숙을 해보겠습니다. 냄비에 물을 500ml 정도, 500에서 700ml 정도 물을 부어주세요. 소주를 두 큰술 정도 부어줍니다. 찌랑 닭을 넣어주세요. 마늘 10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가볍게 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찹쌀 한 공기를 닭을 올려놓고 이렇게 불어주세요. 이렇게 저 혼자 먹을 거라서 조금만 해요. 이거는 식구들이 좋아하는 대로 찹쌀은 씻어서 불려주시면 됩니다. 닭백숙은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는 이렇게 한번 꼭 찔러서 잘 들어가면 꺼내서 먹는데 좀더 이렇게 보드랍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더푹 끓여서 드셔도 돼요. 찹쌀 그 백숙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냥 고기로만 소금 간장에 찍어서 이렇게 먹거든요. 닭백숙은 따뜻할 때 먹어야지 제맛이죠. 마늘을 꺼내고 아까 그 씻어 놓은 찹쌀풀을 넣고 끓여줍니다. 마늘을 좋아하는 분들은 찹쌀 넣으실 때도 그냥 넣고 끓이셔도 돼요. 불려놓은 찹쌀을 넣어주겠습니다. 다시 끓이시면 됩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닭백숙을 끓였는데요. 고운 소금에 후추 조금 뿌려서 가볍게 찍어 드시면 됩니다.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찹쌀로 쓴 닭백숙은 이렇게 저어주면서 끓여주시면 돼요. 잘 퍼졌어요. 잘 풀어졌어요. 닭백숙 끓인 거에 소금 한 꼬집을 넣습니다. 여기에 얼갈이 김치 하나 척 올려서 드시면 아주 맛있죠. 간단하게 저희가 끓여 먹습니다. 오랜만에 먹었더니 아주 맛이 있습니다.